와, 이게 떨린다. 상향등. 상향등. 하향등. 하향등. 끄기. 끄기. 그 상향등이 쌍라이트, 쌍라이트. 파킹. 파킹. 드라이브. 드라이브. 후진. 후진. 맞아, 브레이크 떼요. 뗍니다, 진짜 떼요. 다 떼, 다. 조심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자, 브레이크 지그시 한번 밟고. 그렇지. 또 떼고. 이렇게 해서 정면 보고. 아, 나이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 응. 우측 통행. 응. 응. 우측 통행. 네. 아, 출발. 오른쪽으로 가요? 네, 출발. 잘 돼요, 발주가. 밟으면 안 돼요. 아, 계속 밟게 돼요. 발주가. 저 가고 있는 거 맞죠? 어, 가고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자, 이제 너무 잘하니까 바로 직각 주차로 가볼게요. 네.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자전거 못 타요. 이렇게 돌하고, 돌 라인하고 내 어깨가 나란히 돼요. 네. 그래,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됐죠? 네.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해보니까 어때요? 이 전조등? 이걸 하는 게 좀 어려운 거. 방향 지시등,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직각 주차 어려워. 이 맵 외우는 게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험 볼 때 옆에 계세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계세요? 어. 왜요? 그래 떨어지지. 안 돼! 됐어요? 어디 돌에 막 맞는 거예요? 여기. 물 박았잖아. 죄송해요. 후진. 정면에 검은 돌이 오면 브레이크. 하나, 브레이크. 한 바퀴 반. 하나, 둘, 셋. 내리고. 삐순 안 내려줘. 아, 헷갈려. 드라이브 괜찮아. 시원하게 발라. 그리고 그래. 가야 오라지를 움직이고 싶은데. 더 가라고, 더 가라고. 못 가겠어요. 더 가라고 더. 아, 쫄보들 못 하겠다. 뭐. 저 쫄보, 저 쫄보, 저 쫄보. 아, 안 돼요. 정지. 한번 비상 등. 또 늦었어. 늦었어요? 바로 해야 돼요? 정지 위반 갑자기. 출발. 아, 큰일이다. 이렇게 해서 첫날 수업은 끝. 2시간을 들었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네. 주차 브레이크가 내가 끝까지 안 내려가지고 그럼 실격이래요. 잘할 수 있겠죠? 이 공식도 제가 다 외워서 할 수 있겠죠? 아침부터 아예 잠이 확 깨는 하루네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능 연습 두 번째 날이고요. 지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기 전에 미리 조작법을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왔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아니, 이게 내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내일 시험 보는데 연습을 못하고 시험을 보니까 아,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어제 제가 연습할 때 T자 주차를 하고 실격이 됐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안 내려서. 자,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드디어 오셨다. 경사로 구간 내 미정지 실격인. 이거 섰다 가는 거잖아. 섰다 가는 거. 아, 맞다. 3,3,3. 아! 이거 이제 3일 있다 오는 거야 이제. 아, 진짜 큰일 났다. 미친 거 아니야? 이따 끝나기 전에 이거 하는 거 옆에서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카메라로. 이거 외워가려고. 네. 그다음에 반바퀴. 아우, 나이스. 잘 나왔어. 아이고. 아, 너무 가속은 너무 잘해. 직각 주차에서 진짜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시험을 지시에 따라 어제를 생각해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횡단보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전봇대를 보고 가라. 네, 천천히. 부모님이 저 잘 알려주시니까 제가 내일 잘 보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D-Day. Today is the day. 빨리 하고 싶어 진짜. 난 오늘만을 기다렸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게끔 시험을 보는 날인데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배운들이 하셨으면 잘했으라고 믿고 네. 제일 1번으로 나가시는 분이 손승환 님이세요. 네. 저예요. 네, 자 오른손 주먹 드시고 파이팅! 파이팅! 아 너무 찍어. 다시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아. 저 죄송하지만 제 옆에 우산 하나만 놔주세요. 실격하면은 중간에서 걸어서 가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아 미치겠다 진짜. 비가 내린다는 건 타락해서 제 눈물일까요? 아니 제 기쁨의 눈물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더 많이 와. 왼쪽으로 다 돌리고 쭉 들어가면은 외웠던 것마저 막 까먹으려고 그러네. 장례 보낸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손성환님. 아, 한다. 아, 떨린다. 와, 너무 떨린다 이거. 4호차 손성환님 출발 준비됐습니다. 한다. 그건 할 수 있어. 어제처럼. 어제다. 난 어제 와 있다. 선생님 옆에 계시면 좋겠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기기에 불 들어왔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멈춰야지. 아, 비가 오는 걸 생각. 승환아 멀리 봐라 멀리 보고 천천히 돌아 초조한불. 감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맞춰. 할 수 있어. 떨지 마 이거. 헷갈려하지 마. 일자로 맞춰. 됐어. 한 바퀴 반. 일자로 쭉 가. 어깨 맞추고 오른쪽으로 반 바퀴. 그럼 어깨를 왼쪽에 맞춰. 오른쪽으로 반 바퀴. 아니 감점이 하나도 없어. 저것만 지나면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쭉 직진해서 들어가자. 확인 소리까지 들을 때까지 가자. 확인되었습니다. 삐 소리. 내리고, 오케이. 드라이브, 출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떡해.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네. 아, 비가 와가지고. 자, 김예리님. 할 수 있어, 승환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돌발 상황 나온다잉. 달려. 돌발 나올 수 있어. 돌발 이제 나올 거야. 돌발. 돌발. 거의 끝났어. 우측 깜빡이 이제 켜고 하수구 있는 데까지 가면 돼, 승환아. 할 수 있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축하합니다. 아, 어떡해! 자회전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내가 했던 시야랑.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서는 요 처음 요 신호등을 들어서는데 크게 놓은 거지 내가. 와, 예림아 잘해라. 합격했대요 웬디 언니. 웃잖아.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한테 간다. 예리 화이팅. 이게 사람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는데 연습 때랑 다르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더라. 카메라로 이거 한번 찍어주면 안 됩니까? 좀 이따가. 이미 찍어놨습니다. 아, 찍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 주차. 되었습니다. 8선 감점입니다. 8선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이게 잠깐 몇 점이어야 돼? 80? 더 이상 안 돼. 저 한 번 밟을 때 10점이야? 짜증나! 아니 비가 와서 안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오잖아. 이게 그리고 주차가 진짜 어렵더라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3일 뒤. 와, 나 연습하고 바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떨려. 엄청 떨려. 아니 나 안 떨렸어 심지어. 어 그래? 어. 야 나 진짜 떨렸어.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자신감 넘쳤어. 카메라 감독님이랑 눈 인사도 했어 웃으면서. 근데 왜 탈락했죠? 아쉽게 됐네요. 그래 계속 말을 해 혼자서. 아 혼자 말을 하라고? 나 계속했어. 나 하면서 계속 혼자 떠들었어. 제가 그게 문제였네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운전의 세계는 멀고도 험하다. 도로주행이 남으셨잖아요. 맞아요. 도로주행도 어렵다고 하고 근데 필기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쉬운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필기를 딸 때부터 요 표지판들부터 시작해서 이 표지판들부터 시작해서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인다? 다음에는 우리가 도로주행까지 딱 완벽하게 딴 다음에 멋있게 면허증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열심히 해보자. 면허증을 딱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제가 어디일까요? 지금 저는요 다시 기능을 보러 봤습니다. 자, 정말 제가 빨리 찾아올게요 이랬는데 정확히 3일 후에 또 찾아왔고요. 지금 또 이곳에 지금 제가 또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기능을 합격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왔고요. 저번보다는 확실히 오늘 날씨도 좋고 조짐이 좋아요 지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주차는 어렵네요. 돌발. 가속 불이행 감점입니다. 나 또 떨어진 건가 설마? 축하하나. 차량을 아니 저 합격했어요. 완전 세이프하게 사실 8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도로 주행도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 온 학원의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처음이라 시리즈는 이렇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정말 더 재밌는 처음이라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